바라봄.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슈에르트, 내가 반드시 나야말로 진정한 루테란의 왕이다. 너를 다스려야 합니다. 왕은 스스로를 믿어야 합니다. 젠장! 다시 묻겠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적혀있지? 악마에게 말해줄 것은 없다! 신기하네요. 다들 아크를 전설로만 생각하는데. 왕자님, 패자의 검을 빛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의 자질이라는 건 무엇일까? 그래도 벌써 저만한 세력을 규합해낸 걸 보면 왕의 자질이 있을지도. 내 마음은 어떠냐? 저 아이에게 빛의 길을 열어주겠느냐? 모라이, 모라이, 전설이 사실이었어. 왕은 분노를 다스려야 한다. 왕은 스스로를 믿는다. 그럼 다음 막이 오를 때까지 무를 빌겠습니다. 보아라, 그대들이 만든 빛의 새로운 여명을. 세상엔 믿지 못할 전설이 많지 않은가? 그 옛날 악마를 몰아냈던 힘, 아크처럼 말이지. 아크를 찾는다고? 그런 걸 믿다니. 전쟁이 끝나고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 아마 음유시인들이 지어낸 전설일 겁니다. 아크, 사람들은 모두 그 존재를 잊어버렸는데 이 요정의 숲에 사는 아이들도, 기계국가를 건설한 공학자들도, 풍류의 정원으로 떠난 신선들, 영광의 시대를 열었던 기사들마저도 아크를 잊어버렸죠. 하지만 그들은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어서 빨리 아크를 찾아야 해요. 로스트아크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로스트아크에서 여러분들은 카제로스의 악마 군단에 맞서 세계를 지켜내는 영웅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영웅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클래스는 배틀마스터입니다. 배틀마스터는 빠른 연속 공격을 통해 적들을 제압하는 클래스입니다. 특히 화려한 공중 콤보가 일품이죠. 또한 엘리멘탈 게이지를 모았다면 속성 공격으로 적들을 화끈하게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데빌 헌터는 세 가지 스탠스를 교체해가며 운영하는 클래스입니다. 빠르게 접근해오는 적들은 더블 핸드건으로 화려하게 제압하세요. 가까이 붙어버린 적들에겐 근접 전투의 해결사, 샷건은 어떨까요? 멀리 있는 적들을 처리하기엔 라이플 런처가 제격이죠. 적절한 상황 판단 능력과 순발력을 갖추셨다면 데빌 헌터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아르카나는 카드를 매개체로 사용하여 강력한 마법을 구현하는 클래스입니다. 특정 조건마다 돌아가는 룰렛에 의해 특수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카드를 강화시켜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피해를 주는 쇼타임 카드. 방금 썼던 필살기를 다시 쓰게 해주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등 다양한 카드를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매력적인 클래스는 많습니다. 월로드는 최강의 방어력을 지닌 기사로 개조된 창과 방패를 통해 다양한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묵직한 한 방의 격투가 인파이터를 보시죠. 축적된 충격 에너지를 발산하는 공격들은 어마어마한 위력을 자랑합니다. 그 공격을 받은 적들은 부서지거나 아예 날아가 버리기도 하죠. 서머너는 정령들과의 교감을 통해 소환술을 운용하는 클래스입니다. 특히 고대 정령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하죠. 대검을 휘두르며 전장을 지배하는 전사, 버서커입니다. 폭주 모드에 돌입하면 어떤 적도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클래스를 선택하셨다면 다음은 트라이포드 시스템을 통해 스킬을 진화시킬 차례입니다. 배틀마스터의 스킬 하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원하는 속성을 선택할 수 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공격의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방을 뒤덮는 광역 스킬로 진화시키거나 범위를 확산시켜 보다 넓은 범위의 적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조합을 통해 플레이어는 다양한 전투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트라이포드 시스템을 통해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클래스를 완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떤 스타일의 클래스가 마음에 드시나요?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로스트 아크에는 아직도 보여드리지 않은 매력적인 클래스들이 존재하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로스트 아크의 세계는 살아 움직이며 플레이어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갑니다. 오셨습니까? 이리 가까이 오시지요. 잠깐만! 너 뭐 하는 거야? 조용히 사람들 틈에 잠입하여 소문을 엿듣기도 하고. 훔치는 건 성공했다고? 그 녀석 실력 몰라. 내일 정오에 시장에서 거래하지. 아니, 목소리 낮춰. 쉿! 도둑이야! 도둑이다! 날쌘 소매치기를 잡기 위해 지붕을 뛰어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빈 병에 담아놓은 반딧불을 사용하면 어두웠던 길을 밝게 비출 수도 있고 말이죠. 높은 절벽을 만나거나 끊어진 길을 발견해도 절대 물러서지 마십시오. 아슬아슬한 외주를 건너 아래쪽에서 전투를 하는 동료를 위해 강력한 지원 사격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상상해온 모험 속으로 주저하지 말고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필드 구석구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트 아크에는 전투 레벨 외에도 생활 레벨이라는 또 하나의 레벨이 존재합니다. 이런, 곡괭이가 깨져버렸군요. 생활 레벨을 올려 채광 폭탄 스킬을 찍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군요. 탐색견이 뭔가 냄새를 맡았나 봅니다. 고고하게 투자하면 이렇게 숨겨져 있는 유물들을 발굴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 벌목을 하는 플레이어도 있습니다. 혼자 베기 힘든 거대한 나무가 있다면 다른 플레이어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방법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로스트 아크에는 다양한 생활 스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제 보다 넓은 곳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로 나온 플레이어들은 직접 배를 조작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끌망으로 물고기를 쓸어 담기도 하고 크레인을 이용한 인양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항해에 익숙해졌다면 드넓은 바다로 나가 미지의 공간을 발견해 보십시오. 쇠빙선을 구해 빙하를 뚫고 새로운 길을 열어보는 것은 어떠십니까? 아니, 저건 유령선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한번 부딪혀보죠. 오랜 항해 끝에 지도에도 없는 새로운 땅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어떤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비밀 루트가 어디에 얼만큼 있을진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찾아낸 비밀의 방은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로스트 아크의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먼저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볼까요? 모험을 하며 얻은 몬스터 카드로 카드 배틀을 벌일 수도 있고, 맥주 마시기 승부 같은 소소한 경쟁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은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은 부와 명예를 걸고 싸우는 혈투의 전장이죠. 플레이어는 이곳에서 자존심을 건 1대1 대결을 펼칠 수 있습니다. 팀원 간의 호흡이 중요한 3대3 전투도 할 수 있죠. 도전하는 자만이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험을 하며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세요. 이번엔 마을을 떠나 필드로 한번 나가볼까요? 필드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모으거나 몬스터를 사냥하여 희귀한 재료를 얻기도 합니다. 플레이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거대한 몬스터 때문이었고, 필드에서는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이번엔 슈샤이어 북부의 빙하 계곡으로 옮겨가보죠. 어쩌면 악마들을 상대했을 때가 행복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설원지대의 지배자 베르투스를 만난다면 말이죠. 가디언은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있는 몬스터들입니다. 세계 곳곳을 모험하다 보면 만날 수 있는 희귀하고 강력한 놈들이죠. 동료에 대한 믿음만 이 거대한 놈을 쓰러뜨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전투가 힘겹다면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이 정도 쇠사슬이라면 베르투스를 봉쇄하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되겠군요. 가디언이 품고 있는 희귀한 유물들이 탐난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스트 아크의 세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보스들이 기다리고 있죠. 루테란 왕이 잠든 무덤을 오르는 길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여정보다 힘든 모험이 될지도 모릅니다. 고된 난관을 극복하여 이곳의 최상층까지 도달한다면 비로소 여러분은 아크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로스트아크가 보여줄 새로운 세상에 도전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건투를 빕니다.
깜깜해. 때리는데 이게 좀 찰지더라고요. 왜 그래? 너 정정당당한 친구잖아. 열어주겠네. 영상 효과라든지 이런 게 되게 좀 좋아서 무슨 한 편의 영화 같은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